저는 은하 씨가 찾고 있는 현우 오빠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더 일찍 말 못해줘서.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은하 씨가 찾고 있는 현우 오빠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은하 씨는 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매번 기대를 하고 실망을 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검사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검사님 같은 사람이 현우 오빠면 제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거 왜 들고 다니세요? 누구세요? 나 알아요? 이상하네,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술 드셨나 봐요. 술 냄새 납니다. 좀 마셨어요, 기분이 좋아서. 이걸 같이 묻은 사람 찾았거든요. 잘 살고 있대요. 내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궁금한 게 산더미였는데. 안 만나려고요. 서지현 씨가 그랬잖아요. 과거를 끄집어내는 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도 있다고.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군요. 고마웠어요, 서지현 씨. 우리 이제 보지 마요. 저 집 나가려고요. 은하 씨한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윤현우라는 사람 잘 살고 있다고. 뭐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말은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더 물어볼 건 없습니까? 저는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서지현 씨는 더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왔어요.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런 걸 샀으면 우리 보고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들고 오시고. 아, 오는 길에 치킨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피자랑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요. 아,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이거 책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건데. 영수님, 혹시 무슨 로또 됐습니까? 제가 여기 공짜로 얹혀 살면서 뭐 딱히 해드린 것도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뭐라도 쏘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니?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누나. 마지막?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어떻게 집은 정했습니까? 뭐 아직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건 왜 물으세요?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들도 어디로 옮겨가는지 다 확인합니다. 본인은 그런 관심 싫어하시면서 남들 일에는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냥 보호자로서 저 위치다 보니까. 제가 뭐 보호자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그런 의미의 보호는 사양할게요.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헷갈리는 걸 싫어해서요. 아, 헷갈렸다가 또 선 넘으면 어떡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은하 씨? 예? 네, 제가 고은하는 맞는데 누구지? 글쎄요. 아주 어쩌면 당신의 운명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 마기래. 네? 아니 소개팅?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걸 하시고 있어? 모르는 사람 만난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아 답답하네 진짜. 은하 씨. 네. 근데 안 아팠어요? 어디 가요? 천국에서 떨어질 때. 천국이야? 아 진짜 이거 못 참겠다. 은하 씨. 네. 짐을. 네. 짐을 좀 내려놔요. 짐이요? 예뻐 짐. 내서 궁금하게 하니까 재료를 확 뿌려버리고 싶어요. 저라는 존재. 미친놈이야.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나 남았는데. 아 뭔데요 또. 사이다 씨 빨리 띄고 있어요. 사이다. 아 사이다요? 그 얼음은 따로 드릴까요? 음료 채워서 드릴까요? 네 따로 따로. 네 따로요.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은하 씨 때문에 심장이 빨라지고 있어. 어떻게 너무 떨려요. 이제 그만. 너무 떨려요. 이제 그만 그만. 알겠어 알겠어. 아, 근데 동희 씨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아, 저는 동희 씨가 아니라 양홍기 팀장님이 사랑의 오작교를 놔준 겁니다. 아, 그러면 목마른 사슴 다니시는 거예요? 저런 제가 아직 명함을 안 드렸군요. 아, 맞다. 또 왜요? 왜요? 어, 죄송합니다. 어, 제... 응? 어? 뭐야? 어, 마술이에요? 마술 아니에요. 두 시간 전부터 여기 숨겨놨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웃겨가지고. 뭐지 그렇게? 네, 주세요. 아 구준경 대리님. 야 재밌는 분이 계셨네요. 그러면은 서지환 씨도 아세요? 아 대표님이요? 당연히 알죠. 서지환 씨? 어? 아니 누구 아니 왜 여기? 왜 강현 씨가 여기? 대표님이 여기 계시니 제가 여기 있죠. 왜 제가 여기 있는데 왜?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여기도 뭐 나쁘지 않네요. 우리도 점심 먹으러 나갈까요? 나 이런 스킨십 너무 사랑해. 배고프다. 대표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눈 안에 굉장히 별이 많아요.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소개팅하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근무 중인 직원 그 불러내는 일 그런 거 전 없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뭐? 아니 그 근무 중 아니고 점심 시간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 대표님도 사적인 만남 잘하시던데. 저기 아니요
전 절대로 사적인 만남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 예나 소세지로 떠서 바로 잡으려는 의미에서의 공적인 만남. 너 요즘 물이라도 한잔하시고. 아, 물하니까 생각났네. 집주인님, 2층 욕실에 샤워기가 고장났는데 수리 좀 부탁드려요. 세입자로서 상당히 불편하네요. 아, 그거는 그 세입자가 항상 사용하고 제자리에 안 두시고 수도꼭지에 올려두니까 그 내가 몇 번 봤어. 떨어져가지고 그 고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항상 깨지고. 아, 형님. 샤워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샤워기 방향 좀 신경 써주시겠어요? 물 틀었을 때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 그럼 저도 하나만. 근데 저는 방문 닫을 때 큰 소리 나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 불편합니다. 깜짝. 그쵸?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성격이 예민하신 걸 제가 아주 깜빡했네요. 아, 예민해서 하나 더. 그 한밤중에 그 기분 좋다고 노래 노래 그 부르셨던 거 있죠? 네. 노래 불렀어요. 왜요?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자제 부탁드린다고. 특히 거북해요 야밤에. 이거 끝났어. 내가 옛날에 여자친구랑 이러다 헤어진 거야는. 노래 딱 한 번 부른 거 봐줘. 그놈의 성격은 맨날 예민해요. 나 동희야, 그 입을 좀. 아유. 아이씨, 아 거기서 왜 그런 말이 나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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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은하 씨? 괜찮아요? 아니, 장 검사님 아니세요? 아... 아유, 검사님이 여기는 어떻게 인사드려. 서울지검의 장일호 검사님이야. 아, 지금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아, 그게요, 그... 애들한테서 꼭 반송 100장 씩 적어서 받겠습니다. 다친 애한테는 제가 따로 치료비 부담하겠습니다. 호피정대의 치료비는 무슨 괜찮습니다. 혹시 연락하실 일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살펴가십시오, 검사님. 고생하십시오. 갈까요? 아, 네. 근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길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못 주웠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지금쯤 누군가 습득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전화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응? 근데 이거 재벨 소리 같은데요? 에이, 설마요. 아, 아니요. 진짜 재벨 소리 같은데? 아, 이 근처에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러게요. 진짜 소리가 나네요. 그쵸? 은하 씨 핸드폰이에요? 네, 이거 제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여기 놓여 있지? 아, 저렇게 매번 신세를 져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번에 주소가? 아, 검사님. 네? 저 이제 그 집 안 살아요. 네? 아니, 회사 그만뒀잖아요. 숙소에서도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그럼 지금 어디
서재환 씨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회사 그만두면서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현우 오빠가 살던 집이거든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도 서재환 씨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태기 씨 집에서 검사님이 서재환 씨랑 만난 뒤에 일이라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럼 지금 집을 보러 다니는 건? 거기서도 나오려고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저 내일 집 계약해요. 네, 그렇군요. 11시에 계약서 쓰러 가기로 했어요. 네. 혹시 낮에 경찰서 왔었어요? 제 핸드폰 두고 간 사람 서재환 씨죠? 아니, 왜 그냥 갔어요? 그냥 은하 씨 무사한 것 같아서 그냥 갔습니다. 제가 말 안 꺼냈으면 얘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전화를 20통이나 할 정도로 걱정을 했으면서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냥 제가 이런 놈입니다. 전 지금이 익숙하고 지금에 편해요. 알겠어요. 서재환 씨 마음이 그렇다는데 더 얘기 안 할게요. 서재환 씨는 안 좋다고 했지만 저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좋았어요. 서재환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11시에 계약서 쓰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좋았어요. 서재환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 자리 곱하기까지 다 맞추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발밑에 계산기를 숨기고 있었던 거 있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아 진짜 웃겨. 근데 거기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에는 길이 내게
다가와 시간이 멈춘 듯 이 순간을 기억할게 은하씨 잠시만요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은하씨 은하씨 지금 어디 계세요? 좋아해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까지. 아, 더워. 서지현 씨.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얘기 중이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얘기할 거 있어가지고.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검사실에서 듣겠습니다. 아니, 검사님 아니고요. 공은하 씨. 저한테요? 예. 대청소입니다. 우리 집. 대청소요? 네, 오늘 우리 집 대청소에 지금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 저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으시겠죠?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니까 빨리 가시죠. 아니 그... 저 검사님이랑 얘기 중이니까 그 먼저 와서 하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가서 할게요. 아니요, 저희 집 대청소 다 같이 하는 게 규칙입니다. 규칙은 있는 동안에 좀 따르시죠. 가시죠. 그러니까요. 남겨두면 제가 나중에 가서 하겠다니까요. 안 가세요. 응? 알았어요. 갈게요.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 저기 검사님 너무 죄송해요. 얘기는 다음에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 제가 바래다 줄게요. 아,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라디오라도 켜야 되나 이거 진짜 너무 조용한데 저거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야 너
죄송합니다. 만호, 만호. 아유, 죄송합니다. 은하씨,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차가... 됐어요. 야, 또 있다, 또! 또!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에이. 야, 이거. 또. 나. 똑바로 안 할래. 형? 안 다친 거 아니야? 안 다친 거 아니야. 좋긴 합니다, 이거. 미친 거 너무 많다. 동희야, 은하 씨는? 아까 근처 둘러본다고 나가셨어요.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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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오지? 한 시간 넘게 지금 지났는데? 야, 전화해봐, 전화. 전화해봐, 빨리, 전화. 꺼져있다는데요. 응? 아, 형수님 핸드폰 배터리 없는 거 없네. 아까 계속 제가 전화해봤어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니네가 잘못 불었어. 어디 가세요? 아유, 근처 돌고 있겠지. 돌이 뭘 돌아요. 아, 진짜 답답하네. 은하 씨! 서지현 씨? 고라! 고라! 은하 씨, 은하 씨, 은하 씨. 괜찮아?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혼자 저기 먼 데까지 오면 어떡해.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해놓고 가야지. 아, 전화기는 다 꺼놓고. 여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라고. 큰일 생기면 어쩌라고. 겁이 그렇게 없어. 아, 왜. 아, 왜.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 저 그냥 산책 한 바퀴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책 한 바퀴 왜 혼자 하냐고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이, 그거 아니고 다들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뭐 서지현 씨한테 걱정해달라 했어요? 혼자가 편하고 익숙하다면서요. 그럼 혼자 편하게 잘 있으면 되지. 왜 매번 이렇게 사람 쫓아와서 헷갈리게 그래요. 진짜 놀래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네? 미안해요. 화내고 큰 소리 내서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한 거 말고 그 전에. 좋아한다. 은하 씨. 좋아해요. 저 은하 씨를 진짜 많이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괜찮은데. 아, 안기쳤습니다. 너 왜 부었어요? 오피십시오, 그랬어. 아, 괜찮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오피십시오. 서지원 씨. 예전에 병원에서 나 들쳐업고 나왔던 거 기억나요? 당신 뭔데? 그 우유들은 아껴뒀다가 우유회사한테나 던지십시오. 네, 기억납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지현 씨가 자꾸 생각난 게. 뭐 뚝뚝하고 일부러 미운 말만 골라서 하고 화도 버럭버럭 잘 내고 표현도 서툴고 행동은 더 서툴고 여자가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서지현 씨가 좋아요.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머, 괜찮아요?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아, 저 걸어볼게요. 아닙니다. 오십시오.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럼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살려. 이야, 재수 형 볼 잘 피웠네. 내가 피웠어요. 저랑 재수 형이 피웠어. 말이 맞네. 누나! 뭐야? 그 의자, 형님. 의자. 아, 형님! 아니, 뭐 아니, 무사하다며. 이게 무사한 거야? 다쳤어? 발목만 살짝 뼈어요. 야, 너 뭐야?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핸드폰도 꺼놓고. 충전을 안 했더니 핸드폰이 꺼졌더라고. 형수님, 뭐 어깨랑 등이랑, 아우, 이 다리, 이 무릎이랑. 아우, 어쩝니까,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많았어. 아, 죄송합니다. 집안 올려, 가만히 앉아있어, 알았어? 밥할 테니까. 야, 네. 빨리 고기 구워. 아, 꼼짝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도 살살 도우기. 꼼짝도 하지 마세요. 뭐예요 이게 다? 아유 진짜 맞게 진짜 이거. 괜찮아? 고기 구워가 빨리. 아 고기를 구라니까? 자 박수! 도끼 같다. 아, 소금 이렇게 좀 치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와 고기 진짜 치고. 크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좀 시즈닝을 해야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이야. 시즈닝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항상 이런 거 네가 있잖아. 오늘 내가 할게.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 괜찮아. 형님 그냥 저희 맛있는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형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 그래, 네가 해, 그냥. 기다리고 있어. 바로 네가 하라니까. 아이고, 다 탄다, 이거 연기 봐라, 이거. 제가 그냥 수박이 넘는다, 물 좀 봐.
형님 뭐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닿으셔서 이러시는 겁니까? 두 분 사귀기로 하신 거예요? 뭔 소리야 사귄다니? 좋아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사귀는 거야? 괜찮아요? 앉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은하 씨 발목 부분에 찜질하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또 발목이 되시면 되거든요. 네, 발목이 되십시오. 네 그럴게요. 근데 지원 씨 괜찮아요? 저 너무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나 왜 이러지? 저 괜찮아 다친 것도 없고 괜찮. 아니 왜? 뭐 묻었나? 자, 일어나시고 자, 이미 딱 방에 들어가서 그 찜질 하실까요? 벌써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출근해요? 아, 네. 은하 씨는요? 집 계약 취소부터 해야죠. 그러시구나. 아, 그 계약금은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저지른 거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아, 잠깐만요. 왜요? 아니, 그 넥타이가 그 약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뭐야? 왜 사람을 피해? 내가 해치기라도 한대? 위험했어. 아, 나 계속 왜 이러지? 눈도 못 마주칠 거면서 좋아한다고는 왜 한 거야? 응? 웃겨.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볼까? 대표님? 대표님? 결제 부탁드릴게요. 왜 먼저 왔어? 야, 일영아. 어제 아침에 우리 출발할 때 말이야. 내가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 좀 본 것 같거든. 어제 아침이요? 내가 차에 탄다고 제대로 못 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주변 CCTV랑 그런 거 좀 확인 좀 해봐봐. 네, 알겠습니다. 은하 씨? 까꿍! 주연 씨! 은하 언니예요! 토끼가 좋아, 내가 좋아, 오빠가 좋아, 자기가 좋아, 지환 씨, 자기야. 나 왜 이러지? 왜 계속 입술만 보면 그러지?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너 왜 그래요? 제발, 너 위에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해서 도와주셔서. 은하 씨,
이번 일로 우리 어색해지는 거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검사님. 그런 의미에서. 어? 서지현 씨. 서지현 씨. 뭐 하는 거예요? 애기야, 가자! 왜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검사님, 잠깐만요. 갑시다, 우리 애기. 오빠가 라면 끓여줄게. 애기요? 아, 왜 이래요? 검사님, 아,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니, 잠깐만요. 애기야, 가자. 미쳤나? 뭐예요? 내가 애기예요? 그럼 서지현 씨는 자기인가? 자기야. 아니, 저는 그 방금 서지현 씨가 애기야라고 해서 해도 되는 줄 알고. 은하 씨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싫습니다. 나만 봐요.